예수께서 길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 그러면 그 당시 모든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벌 받았다. 그래서 저렇게 재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문제는 언제 있었던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제지. 그렇죠. 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소경이 됐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죠. 부모들 잘못이지. 그 아기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궁금했어요. 누가 무슨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가.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당시는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하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이라고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의학적으로는 누구 죄예요? 엄마나 아빠의 죄지. 엄마가 임신 중에 막 속상하고 막 아빠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꺼지고 변질되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는 물론 그 부모의 죄 때문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 자신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아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 소경으로 태어난 그 환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도록 했다.
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정론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정론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고, 또는 뭐,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렇죠.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어요.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도록 예정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못 가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단과 악령들을 이 지구로 보냈고, 여기다가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만들죠.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은지, 사단이 우기는 뭐에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은지를 어떻게 실제로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조건적으로 살다 보면 뭐예요? 스트레스지. 서로 욕심이 부딪히고 서로 이기심이 부딪히고 그러면 유전자 꺼지고 병나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다시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요. 사단이 가르친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다.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과 달리, 우리 지구상에 창조된 인간. 왜냐면 이 지구는 사단을 보낸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영원할 수가 없어. 죄는 사망이니까. 그건 영원히 존속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기다가 또 특별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다가 사단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게 했습니까? 빛을 있게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어둠과 빛, 사망과 생명을 함께 있게 해놓고, 여기다가 에덴의 동산에 사람을 탁 창조하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실험하자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실험 목적으로 창조를 했으면, 그 때문에 우리는 지구상에 태어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예. 네.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아요? 미안하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인간은 이 악이 있는, 사단이 있는, 악령들이 우글거리는 이 지구에다가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뭐예요? 악해져서 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본성 자체가 다 악한 죄의 본성, 이기심으로 꽉 찼고, 욕심.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 무한하게 미안해. 그러니까 누구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거는 잘 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왜? 하나님은 우주 통일을 위하여. 그렇죠? 우주 통일을 위하여. 이 실험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가 다시, 아! 사단이 주장했던 조건적 사랑은 그것은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온 우주의 모든 천사들, 피조물들이 누구를 다시 선택하게?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도록 하고, 그것을 실험하기 위하여 이 지구상에 창조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만들어줄? 네, 천사로 다시 만들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미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이 자기가 이 인간들을 이 악령이 우글거리는 이 지구상에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없고 고생하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우신 그런 때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진노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막 속이 터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우주가 통일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은 다시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그런 죄는 다시는 발생하지 뭐예요? 않도록. 그래서 이제 영원히 우주의 안식이 오도록.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 이제 악령들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악령들은 하나님이 주는 뭐를 철저히 거부하니까 그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 악령들도 끝까지 생명을 거부하고,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이 돼서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구상에 창조된 모든 인간은 그 우주 통일을 위하여 실험 대상으로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뭐예요? 구원하셔야 돼.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막 조금 심한 표현을 하면 내가 숨쉬는 순간 에라도, 뭐라 그러면 돼?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며요.
저 이제 하나님 선택합니다. 그러면 돼. 왜냐면 뭐 김정은이나 우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뭐예요? 차별 없는 죄인들이야. 우리가 좀 낫다 그래서도 우리도 다 뭐예요? 위선 덩어리지. 진짜 진짜 사랑은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아, 난 그런 것이 장갑니다. 뭐, 인간이 난 그 하늘에 전쟁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무조건적 사랑은 강제할 수가 없어요. 조건적 사랑은 그 자체가 뭐예요? 강제예요. 왜? 시킨 대로.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해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면 골로 갈 줄 알아라. 그 강제죠. 뭐. 내 시킨 대로 뭐예요? 하라는 강제지.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그 자체가 강제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강제적인 조건적 사랑과는 정반대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가서 자,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게 했다. 감성적 표현, 반어법. 하나님이 자기가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했다고 하는 그런 어법.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어법이라?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는 어법. 이것도 그거예요. 사실대로 따지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임신 중에 잘못된 거야. 모르죠? 자, 아빠가 바람을 피웠거나, 그러면 엄마는 뭐예요? 죽고 싶고 아빠를 죽도록 미워했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이 죄 지은 것을 어떻게 다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감성적 표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정론이 나오도록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시험은 누가 주는 건데? 사단이 주는 건데. 자꾸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 사실 여러분이 시험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책은 욥기입니다. 욥을 보면 그 사단이 시험을 했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욥은 뭐가 문제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주고 있다. 그래서,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으라 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욥은 너무너무 착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욥이 착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만 사단에게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욥이 그러니까 욥은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왜? 자기는 죄를 지은 게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 본성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올바로 깨닫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와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욥이 깨닫는 그런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것을 자꾸 하나님이 벌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욥기나 이런 걸 다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친히 시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prove입니다. prove. prove는 뭐냐면 증명하다. 한번 prove 해봐. 그 말은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처음에 증명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욥은 내 사람이다. 사단은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욥은 나의 사람이요. 그거를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욥이 그래서 내가 사단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욥을 와장창 하나님이 욥이 가진 재산을 다 뺏어 보십시오. 다 갑자기 불나게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닐 걸? 나는 욥을 잘 알아. 그럼 한번 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증명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그래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단이 불이 나게 하고 막 그래서 재산을 모장창 다 잃어버려요. 그래도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요 말에서 욥이 한 말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가시는데 나는 할 말 없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안 뺏어가죠. 하나님이 왜 뺏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뺏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사단한테 뭐래요? 그럼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런데 욥은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단이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그렇지만 몸에 병이 나게 하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닐걸?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피부병이 납니다. 죽을 지경. 욥이 이제 뭐라고 그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한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장면만 봐도 시험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걸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얘기. 하나님의 승리는 뭐예요? 욥이 아하, 내가 의인이라고 너무 폼 잡은 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사단에게 뭐예요? 속은 거야.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해방하고 진짜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멋진 이야기가 욥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 욥기를 쫙 보면 시험의 그 실체가 뭔지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이제 아마 여기서도 부모들이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미워하고 그러다가 유전 생기가 다 막혀가지고 유전자 꺼지고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 것을 예수님은 그 엄마 아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거는 거기도 사단이 개입이 됐겠죠. 될 때 사단이 개입이 돼가지고 미워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암 걸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참 착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악령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완전히 그걸 뭘 팔아넘긴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그러니까 완전히 뭐 양심이고 이런 건 양심의 소리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바로 그냥 막 완전히 막 악령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회로 삼겠다는 거죠. 기회로 삼으면서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부모의 죄를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를 보여줘요.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소경이 됐던 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들의 죄를 따지고 묻는 것도 아니고 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하시려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태어났다. 라는 일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겠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고치겠다. 조건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자, 부모들 데리고 와. 그 임신 중에 너희들, 개지랄 했지? 이런 식으로, 그거를 들어, 회개해. 그럼 네 아들 고쳐주지.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니다.
회개는 뭐다? 유턴이다. 경부선이 아니라 뭐요? 남선을 타야 된다. 경부선을 타고 아무리 착하게 가봐야 뭐요? 그거는 목적지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때가 아직 낮이다. 낮에는 빛이 아직도 있다. 이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이것이 낮이다. 이 말. 자, 낮이다. 지금은 어느 때예요? 지금은 밤입니다. 힘든 밤이. 때가 아직 낮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그 소경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왜 진흙을 이겨 바랐을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흙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진흙 속에 뭐 흙 속에 좋은 물질이 있다 이래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지적 수준이 어떻게 많이 떨어져 있죠. 보고 생각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안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항상 엄마 아빠는 무슨 약이 좋을까? 그래서 온갖 약을 다 써봤겠죠. 그러면서 자꾸 어떤 약, 어떤 물질로 치료한다는 생각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소경을 보니까 너무 지적 수준이 낮아. 그래서, 이제 진흙을 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줬습니다. 발라주니까 이 소경은 뭐라고 생각할까? 발라주면서 예수님이 그 생기를 쫙 불어넣어줬어. 예수님도 자기가 흙을 침으로 뱉어가지고 으깨서 발라주시면서 참 예수님도 난감했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준밖에 안 된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쇼를 하는 거지. 왜 쇼를 해? 인간의 수준이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흙을 발라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 흙은 죄, 사망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그 배웠죠. 그래서 흙을 발라줬다는 말은 죄가, 즉 사단이 이렇게 했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실로 못으로 가서 어떻게 씻어라. 그 못의 물은 뭐예요? 이제 이 흙은 악령들의 짓이다. 이 악령들의 짓으로 이렇게 소경이 됐으니 너는 물, 성령으로 뭐예요? 이거를 씻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 그런 뜻이죠.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 눈이 탁 떠진 거야. 결국,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 그 이유 중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러면서 눈이 탁 밝아 돌아왔는데, 또 회개하라 그래요? 아니야. 이제 이 환자는, 예수님이, 이 침으로 흙 이겨서 눈에 발라주기 전에, 너희만 무슨 죄를 지었어? 다 불어.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거야.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야. 그러면 이제 이 환자는 이 소경은 다 눈을 떠서 뜨고 돌아와서 그때 예수님을 처음 본 거야. 그 예수님의 표정 모습에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를 어떻게 깨닫게 되고, 그동안에 자기가 자라오던, 살아온 그 시간 동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그 어린아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 어린아이가, 를 보고, 주위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맨날 뭐라 그랬어? 아이고,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미혹해서 미혹해서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예. 그래서 나한테 왜 이렇게 벌을 줬냐. 그래서 그 소경의 마음 속에는 아, 도대체 자기가 지은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기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냐. 우리 부모의 죄라고 또 생각을 해봐. 또 부모들은 부모대로 뭐예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희망이 있어 없어. 아들을 소경을 만들었던 부모니까 이제 죽어 뭐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 구원 받을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아들이 눈을 뜨니까 그때 갑자기 어떻게 경부선이 호남선이 됐다 이 말이야. 그게 회개요. 아시겠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향이 유턴 반대가 됐다. 조건적으로 생각하든 벌 주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천벌 내리시는 하나님.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이 뭐 죄 지은 게 많죠. 부모들은 아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자기들이 이때까지 조건적인 분이라고 오해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오해를 풀어주고 하나님을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시 깨달아 알고 이제부터는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기쁘게 살면서 생기를 와장창 받아가지고 이제는 옛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한 가족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 얼마나 긍정적인 해석입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이 돼요? 내가 암에 걸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가 아멘. 다른 생각 이제 그만하라 이거예요. 네. 네. 다른 생각. 이제 과거 이제 그만 생각하라 이게. 아무 짝에도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올바로 내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걸로서 뭐예요? 모든 것은 성공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어떻고 저렇고 이제 잔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죽더라도 뭐예요?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하나님의 목표가 내 일생에서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됐으니까. 아시겠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철저히 100% 긍정적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나 악령은 계속 부정적 생각을 하죠. 아마 내가 암 걸린 일, 이랬던 그런 분이었나. 그런 거 이제 그만 생각하죠. 내가 적어도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제는 알았다. 그것만 알면 죽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 모르고 죽는 게 문제지. 제일 비참하게 죽는 건 뭐예요? 아이고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게 해주시고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분리돼서 죽는 거. 이거는 비참한 일.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나쁜 일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생겼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힘차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 조신 하나님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거를 외워야 돼. 노래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